겨울철 건강 간식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 고구마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건강 간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건강하고 똑똑해지는 정보를 드리는 효녀 딸 누리입니다. 고구마 알고 먹으면 득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 드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구마 똑똑하게 먹는 법, 주의사항까지 잘 알아가세요. 고구마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인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고구마 김치와 함께 먹으면 훨씬 좋다고 하는데요. 김치의 치명적인 단점은 나트륨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김치의 나트륨은 쏙 빼고 좋은 발효 성분들은 쏙쏙쏙쏙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치류 중에서 깍두기와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무에 들어가 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었을 때 더부룩한 느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주목! 고구마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는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 혈당지수가 확확 달라지는데요. 실제 고구마의 혈당지수 5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튀기면 57, 찌면 70, 구우면 90까지 올라가는데요. 튀긴 고구마의 혈당지수가 생각보다 낮죠. 하지만 튀기면 그때부터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 당뇨를 겪고 계시는 분들, 찐 고구마, 군 고구마가 아니라 생고구마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밥 대신 드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밥 한 공기 기준으로 고구마를 한 개 반에서 두 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사항, 고구마 야식으로 드시면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녁밥 대신에 고구마를 드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녁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의 당 성분이 몸 안에 누적이 되면 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와 흡수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고구마 똑똑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구마는 싹이 잘 트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냉해에는 약하기 때문에 실외에 보관하기보다는 통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녀 딸 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